네,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입니다. 저기 주식회사 원스토어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네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희 오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원스토어가 2021년 연말까지 거래액 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50%의 수수료를 감면하겠다, 이런 보도자료 내셨죠? 예, 맞습니다. 네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최근에 구글 이슈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중소 개발사라 생각을 했고요. 또 코로나 19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 국내 산업 그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원스토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예, 제가 아직 좀 힘이 미약하지만 이것도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정말 국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의 수수료가 국제사회에서는 불문처럼 정해져 있죠. 만약 이제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 30%의 수수료를 유지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인 매출 상승이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저희가 수수료 인하 이후 쭉 계산해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저희가 그러니까 덜 받게 된 거죠. 네네네. 개발사 입장에서는 절감을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절감을 해준 그 수수료에 대해서 개발사들은 자체적으로 다시 또 투입을 해서 좋은 콘텐츠 생산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업계 의견이나 이런 것들 청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그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한 30%를 그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절감된 걸 가지고서 뭐 해외 진출을 한다든지 또 후속 작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작품 개발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다든지 또 이제 뭐 대고객 마케팅에 쓴다든지 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데 아직도 이제 마켓쉐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그 절감액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합니다. 네, 제가 어제 과기부 측에서 내놓은 업무 현황 자료를 보니까 3N으로 불리고 있는 3개 대형 회사들 있죠. NC 소프트나 넥슨이나 넷마블, 3N이라고 불리는데, 이 과기부 업무보고 내에서 이 3N의 국내 앱마켓 입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업무 현황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큰 대표 게임사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국내 앱마켓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예, 뭐 워낙에 그 3N 게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입점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앱마켓 사업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정의 규정만 신설되어 있고, 사업자의 기준이나 또 권한과 같은 일반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자체 약관만 있는 실정이죠. 문제가 이제 이 약관상 권한이 모바일 생태계에 좀 너무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품 등록 거부, 판매 중단, 삭제, 심지어 강제 제거까지 가능하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내용들, 계정 연구 삭제, 피처링 등, 그리고 검색과 청약 철회권, 이게 많이 들어보신 거죠? 구글의 약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원스토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구글과 똑같이 권한을 행사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있는데요. 이제 앞에 말씀하신 앱 등록 거부, 뭐 삭제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불법 컨텐츠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라고 하는 이제 권한이라기보다는 약간 의무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이제 추천한다든지 검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공정하게 운영한다면 앱마켓 사업자로 당연히 해야 될그 생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화면을 하나 좀볼 텐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저희 성매매에 관련돼 있는 앱을 좀 비교한 겁니다. 뭐 유흥이나 출장 마사지 같은 걸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앱들입니다. 지금 원스토어에서는 같은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19세로 뜨고 있고, 구글에서는 지금 만 3세 이상으로 뜨고 있습니다. 만 3세 이상이 유흥 알바나 출장 마사지 이런 걸 검색을 할 리도 없고, 지금 거기다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불필요하고, 지금 원스토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증이 필요하죠? 예, 성인 인증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혀 이제 해외 앱마켓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제어를 할수 없는 상태죠. 여기에 대해서 같은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업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좀 네. 황당합니다. 예. 저기 앱 네. 검증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 앱을 다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등급, 지금 19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고요. 19등급이면 성인 인증이 필수인데, 저는 이제 허점들이 이제 그 글로벌 사업자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국내법이 좀 지켜지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엠마켓을 대표하는 사업자로서 엠마켓 경쟁력 강화나 또는 혹시 오늘 국회나 정부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정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 보면 그 웹마켓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그 법안이 그 잘 그 통과가 되어서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크게 하나는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그 권한 남용을 이제 나중에 이제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앱을 만들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 눈치 보지 않고 모든 국내에 있는 그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만 실효성 있는 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벌만 강화하는 쪽으로 봐서는 워낙에 교묘하게 이 모든 그 규제들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네. 네, 내용 들으셨을 텐데요. 이 사후 규제 형태만 또 법제화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대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 제가 발의를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한 것이 동등 접근 부분인데, 예. 오늘 마지막에도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정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좀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 좋습니다. 제가 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3분 더 드리세요. KT에서 지금 커스터머 부문장님 나오셨는데, 네, 잠깐 앞으로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새로운 신상품도 출시하시고 해서 대표로 모시는 겁니다. 가벼운 질문 몇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KT가 새로 출시한 제품을 보니까 5GB, 110GB, 45,000원과 그리고 69,000원짜리 이렇게 출시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소비량 구역대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KT 같은 경우는 5G 고객 같으면 월 평균 25GB를 그렇죠.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통계상 한 30GB, 20에서 30GB 정도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적인 3사들의 요금대를 보니까 8에서 10GB가 요금제가 대략적으로 한 9개 정도에 있고, 네. 그 다음이 바로 150GB, 200GB 무제한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출시한, 새로 이제 저가를 출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역대의 데이터와 적정한 요금대가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KT에서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좀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월 30일에 OTT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승래 의원실과 저희 의원실이 토론회를 주최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KT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넷플릭스 제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은 없으셨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국내 OTT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넷플릭스를 좀 우둔하다 가셔서 저희가 잠깐 당황했었는데, 다음 날 넷플릭스 제휴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PIP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넷플릭스에게 특혜를 좀 준 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 제휴하고 망 이용 대가는 완전히 좀 다른 사안입니다. 저희는 망 이용이라고 하시면,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기로 하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확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되게 기사에는 망 이용 대가를 받게 돼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협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협상 중입니다. 네. 그 넷플릭스 제휴 같은 경우에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국내 콘텐츠 산업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방위 내에서도
국내 OTT 산업과 또 이내 결제 관련해서 국내 앱마켓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KT 입장에서도 입장을 한번 밝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컨텐츠 이용하는 쪽하고요.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의 동영상 트래픽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KT도 당연히 OT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즌이라는 유료 가입자 250만 가입자를 가진 OTT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 3개사의 이제 통신사에 오셨는데 콘텐츠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를 단순한 그 가격 그러니까 서비스 결합 상품으로만 생각할 거 아시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어떻게든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도 각자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민 의원님께서도 주질의 시간 2분이 포함되어서 질의하십시오.